오늘은 갈대 군락티로는 국내 최대 규모라는 순천만 습지 트레킹을 왔습니다. 순천만 습지 입장권으로 순천만 국가정원도 같이 둘러볼 수 있으니까요. 입장권은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은 우리나라 남해안 중서부 위치한 만으로요. 길게 뻗은 공반도와 유수 반도로 여사인 큰 만을 순천만이라 하고요. 순천만 갈대밭의 총 면적은 약 15만 평에 이른다고 합니다. 무진교를 건너니까요. 갈대밭에 파묻히다시피 한 대대동과 선착장을 중심으로 가장 넓은 군락지가 펼쳐집니다. 드넓은 갯벌을 무대로요. 펼쳐지는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관광객과 사진작가들이 가장 많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갈대의 북슬북슬한 씨앗뭉치가요, 가을 햇살에 기온에 따라 은빛, 잿빛, 금빛 등으로 변하는 모습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진 찍는 거요. 순천만 습지에는 농개, 칠개, 짱뚱아 같은 갯벌 생물들이 한때 어우러져 살아간다네요. 갈대와 억새 구분이 잘 되십니까? 산과 들에 여행을 다니다 보면요, 많이 보게 되는 게 갈대와 억새인데요. 알듯말듯 하면서 헷갈리는 게 갈대와 억새죠. 갈대와 억새는 모두 그 백과에 속하는 열의 해살이 풀러 생긴 새도 비슷합니다. 갈대는 강가나 습지처럼 물이 있는 곳에서 무리 지어 자라고요. 억새는 물이 없는 산이나 들처럼 건조한 곳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갈대는요, 의외로 쓰임새가 많다네요. 이삭은 귀자루를 만들고요. 이삭의 털은 솜을 대신해 쓰이고, 종이를 만드는 펄프의 원료로도 사용된다고 하네요. 특히 갈대는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하니까요. 정말 잘 보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상의 전망대 가는데요. 명상의 길이 있고 다리 아픈 길이 있습니다. 다리 좀 아파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쉼터 및 전망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더 가봐야죠. 갈대와 황금 들녘이 정말 멋지게 펼쳐져 있네요. 영산 전망대에 올랐는데요. 영산 전망대에서는 순천만 구경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1경은 바람에 포개지는 30리 순천만이고요. 2경은 바다와 강이 만나는 S자 갯골, 3경은 바다의 검은 속살, 갯벌 등 구경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꼭 영산 전망대 오르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천만 습지를 보시고요. 우리나라 첫 번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소망 언덕에 올라 순천만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가을바람과 국화향기 가득한 바람을 맞고 서있다 보면요. 마음속 소망 한 가지 꼭 이룰 수 있는 이 가을이 되지 않을까요?